시간에는 자가 면역성 질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강의를 쭉 들어봐서 알듯이 모든 병의 원인은 꼭 같습니다. 그렇죠? 결국 유전자의 변질로 질병이 생기는데 병 종류가 달라지는 이유는 그 2만여 종 이상의 그 유전자들 중에 어느 유전자가 문제가 생기느냐에 따라서 병 종류가 달라질 뿐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어떤 유전자가 변질되는 것에는 아무 상관이 없이 모든 유전자는 결국 무엇 때문에 변해요? 또 이렇게 물으면 또 대답을 못해. 뜻 때문에 변하잖아요. 예. 하여튼 여러분이 확 이게 딱 틀이 잡혀야만 힘이 됩니다. 예. 뜻 때문에 바뀌어요.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전자는 왜 뜻에 반응하느냐? 그러면 여러분의 설명이 줄줄 나와야 돼요, 이제. 왜 뜻 때문에 유전자가 변할 수 있어요? 유전자는 뜻은 뇌파를 변화시키고, 뇌파는 생체 전자파를 변화시키고, 결국은 생체 전자파가 유전자를 변화시킨다. 이렇게 딱 대답을 할 수 있어야지. 이게 딱 세워져야 돼요, 틀이. 그래야 나중에 안 흔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하시라 이 말이에요. 자,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는 게 틀림없어. 우리가 우리 가슴 속에 어떤 뜻을 품었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유전자가 어떻게 변화되는가가 결정이 된다. 근데 뜻이라는 것은 누가 넣어주는 거예요? 자, 가롯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뜻을 누가 넣어줬다? 그렇죠, 사단이 넣어줬다.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한번 딱 배우면 여러분 그 정도 돼야 돼요. 자꾸 자, 그럼 뜻은 결국 내가 어떤 영을 선택하는가에 달렸다. 왜? 뜻은 영이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적 사랑의 진리의 영. 진짜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여러분, 그 무조건적 사랑을, 이 성경에서는 이 헬라말로는, 원어로는 아가페라고 불러요. 아가페. 그래서 아가페 사랑,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조건 없는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아가페. 예. 그래서 또 사랑 중에 뭐 필로스가 있는데 필로스는 친구 간의 사랑, 에로스는 무슨 애인 간의 사랑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랑을 분류를 하는데 그 아가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 우리가 흔히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아가페 사랑은 한계가 없다.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이라도 부를 수 있고 또 무한한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한계가 없어. 내가 아무리 악해도 그분은 하나님은 나를 조건 없이 계속 사랑한다. 영원한 사랑. 우리들의 사랑은 영원해야 안 해요? 사랑한 당신을 영원히 사랑한다 해놓고
하룻밤 지내니까 미워. 그렇죠. 그게 사랑이 아니야. 사랑이 아니고, 그것은 이기심에 불과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해주면 사랑이 되고, 원하는 대로.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그랬다면, 우리는 벌써 끝난 거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인간이 아직도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살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다시 뉴스타트의 근간을 한번 다시 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가 있다. 이 유전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자파다. 결국 어디 속에 있는, 뭐 외부에 있는 전자파도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핸드폰에서 나오는 전자파, 엑스레이에서 오는 전자파, 다 영향을 미쳐.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전자파라고 할 때는 우리 몸 안에 흐르는 생체 전자파다. 이 생체 전자파는 뇌파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나라는 것은 어머, 어머, 나 좀 봐. 내가 왜 이렇지? 하는 것은, 그것은 실제로 나가 아니고 내 속에 들어온 무엇이다? 영이다, 악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거부할 수 있고 쫓아낼 수 있어. 그거는 그렇게 될 수,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존재하기 때문이요? 악령의 반대편에 있는 성령. 사랑의 영이, 예. 그래서 내 속에, 내 마음 속에 미운 마음이 탁 들어온다. 그거는 사단이 넣어주는 마음이다. 악령이 넣어준 마음이다. 그것을 나는 순간적으로, 아, 이건 거부하자. 그래서 즉각적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사단이 넣어주는 것은, 악령이 넣어주는 것은 어둠이에요. 유전자를 끄는 에너지요. 그것은 사망이라. 성령이 넣어주는 것은 뭐예요? 빛이요. 그것은 생명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우리가 빛 쪽으로 가서 빛을 선택해야 돼. 이 선택의 싸움. 을 싸워야 된다. 그래서 정 안 되면 어떻게? 웃기라도 하고, 예, 노래라도 불러야 된다. 근데 그게 쑥스러워서 안 된다. 그러면 쑥을 어떻게? 이겨야 된다. 쑥은 어떻게 이기냐? 쑥 누르면 쑥 들어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뇌파가 생체 전자파를 결정해 준다. 뇌파는 뇌에서 발생하는 전류다. 그래서 이 뇌에 영향을 미쳐서 뇌파를 변화시키는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다? 이 뜻 에너지다. 그래서 뜻에는 에너지가 있다. 좋은 뜻은 진선미. 무조건적 사랑의 뜻이다. 나쁜 뜻은 조건적 이기심, 욕심,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그래서 그것은, 그 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그것은 진실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진선미가 있고 이쪽은 거짓, 선의 반대는 악,
아름다움의 반대는 더러움.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도 그런 생각, 나 참 더러워서 그런 생각, 더러워서 그때 그때는 힘을 빼갑니다. 유전자가 꺼져. 그쪽에는 이런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은 조건적 사랑이다. 이쪽은 무슨 사랑? 무조건적 사랑, 아가페 사랑이다. 김정은이도 살아있도록 사랑해주는 그런 사랑이다. 자,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거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사실은 고민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이제 고민이 생길 만큼 깊이 생각을 안 하니까 고민이 없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자, 무슨 고민이 생겨요? 고민 많이 생깁니다. 이제 이렇게. 이거를 여러분이 딱 일단 받아들이면요. 무조건적 사랑, 무한한 사랑을 한다면, 하나님이 벌 주겠어, 안 주겠어? 벌 못 주지. 그럼 성경 보면 하나님이 뭐예요? 벌 준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고민 왕창 생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가지시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다 조건적인 바탕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잘 받아들여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이 병에 걸리기 전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마 싸우자고 나올 거예요. 왜 그래요? 일단 내가 환자가 되면 생명이 필요해. 그렇죠? 근데 그 생명이 생명의 본질이 뭐예요? 진선미요? 그게 무조건적 사랑이거든. 예. 네. 근데 내가 안 아프면 이게 이론적 토론이 논쟁이 돼 버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응. 그래서 2부 세미나가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정리를 쫙 바로 해야 돼. 그래서, 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랑이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 마음속에 탁 정리를 하면 그제서야 이제 힘이 생기는 그래서 힘을 요즘은 한국 사람들이 그 단어를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한 10년, 15년 전에는 많이 썼는데 그 힘, 영적인 힘을 무슨 말로 표현했는지 기억 안 나요? 네? 내공. 내공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한참. 근데 그 유행이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요즘 내공이란 말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의 힘을 이쪽의 영적 에너지를 성령의 힘. 성경에서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번역하죠. 이쪽은 뭐예요?
악령의 힘쓰.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다른 영의 지배를 받고 있고, 우리의 마음 속에도 두 다른 영이 동시에 우리 마음 속에 뜻을 서로 다른 상반되는 뜻을 넣어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갈등하면서 산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용서할까 말까, 이혼할까 참고 이해하고 살까, 이 다 선택이야. 사느냐 죽느냐. 예? 우리가 그런 다 선택 속에 살고 있어. 예? 그 두 다른 영이 우리에게 두 다른 상반되는 선택을 제시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두 다른 나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불교라는 말 전 별로 안 좋아해요. 석가모니 선생님의 가르침. 저는 요즘 있는 불교가 석가모니, 과연 석가모니 선생님의 가르침일까? 라는 의심을 하고 있고, 요즘 교회들에서 가르치는 것도 과연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석가모니 선생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에게는 자아가 있고 진아가 있다. 진아. 진아. 그 다음 뭐예요? 자아. 자. 그래서, 보면, 이 진아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 그러니까 진짜 나야. 이 자아는 뭐예요? 악령의 조건적 사랑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욕심쟁이고 이기주의자고 그래. 네. 그래서 불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해탈이라는 거예요. 해탈. 해탈은 해방된다, 벗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으로부터? 자아로부터. 네. 욕심과 이기심과 이 조건적 사랑이 지배하고 있는 나는 항상 괴로워요. 왜? 항상 갈등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해탈은 어떻게 한다? 뭐 하면 해탈한다? 성불. 불. 이 불은 진리를 뜻합니다. 내 속에 진리가 성, 이룰 성, 이루어지면, 아, 무조건적 사랑이 이게 진리구나. 를 탁 깨달아서 그것을 받아들인 순간, 정말 내 뒤를 돌아보면 나는 정말, 아, 조건적, 그렇죠. 욕심과 이기심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그게 정상적인 삶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았구나. 정말 어둠의 세상 속에서 살았구나. 그래서 탁 깨달음이 와서 성불하면 나는 자아로부터 해탈 벗어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해탈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다시 태어남. 이 거듭난다는 말은 정확하게 성경대로 설명을 하면 위로부터 태어난다
라는 뜻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은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이고,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은 성령으로 다시 깨달은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즉, 뭐예요? 아, 이 세상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의 본질은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를 깨닫고, 아, 나는 인간이란 뭐 정상적으로 욕심쟁이들이요 이기주의자들이라는 것이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당연한 게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악령에 의하여 조건적 사랑의 영에 의하여 변질됐구나. 그거를 깨닫는 그게 정상이 아니었구나. 를 깨달은 그런 그래서 성령으로 하늘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성령으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 그래서 거듭난 사람 그래서 이 성경은 자는 그것은 옛날 나다 이제는 뭐요 이게 새 나다. 그래서 공자 선생님도 이런 얘기를 하죠. 선생님 뭐라 그러냐면 이 자를 공자 선생님은 소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벼슬이 높다고 높고 뭐 영의정 뭐 우의정을 해도 해탈을 못한 사람들을 조정의 소인배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그래서 소인, 깨달은 사람을 해탈한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대인 또는 군자라고 불러요. 군자. 그래서 이 소인이 군자가 되는 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불교는 해탈이라고 불렀고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불렀고 공자는 참 공자도 좋은 말을 썼습니다. 볼견자 견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견성 드디어 나의 뭐를 본 거다? 본성을 본 거다. 아, 내 본성이 이게 틀려먹었구나. 그래서 무엇을 깨달으면, 그래서 진짜 본성이 뭐냐. 그래서 그 공자 선생님의 본성은 뭐예요? 인, 아닙니까? 인. 자비입니다. 그 인을 깨달아서. 그래서 모든 성현들이 이렇게 다 이런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세계 뭐 4대 성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한 사람 남은 사람 누구요? 소크라테스.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다 잊어버렸어. 그렇죠. 소크라테스는 뭐라 그랬어요? 그 공자 선생님은 견성을 하라, 견성하라. 석가모니 선생님은 해탈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거듭나라. 다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목표는 다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아시겠죠? 소크라테스는 뭐라 그랬어요? 네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네 자신은 네가 진짜 깨달으면 욕심쟁이요 이기주의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네 자신을 알아. 그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막 사는 거야. 예, 그저 폼만 잡으면서, 예, 그저 나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라고. 나는 미국서 의사 생활을 했다고. 이러고 폰만 잡다가 가지 말라 이 말이야. 너의 본성을 찾으라 이 말이야. 누구가 준 본성? 하나님이 본래 너에게 준 본성이 있다. 그것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의 본성이다. 그 본성은 생명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본성을 발견하고 그거를 붙잡아서 너희의 가슴 속에 담아두면 너는 죽어도 다시 그 생명으로 다시 살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그 궁극적인 진리를 찾아야 돼. 아시겠죠? 그걸 모르고 이 새 속에 그냥 파묻혀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그게 다 정상이니까. 그게 그냥 그건 우리는 비정상인들이 정상으로 부르는 것은 그건 다 비정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정상적 인간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봐라. 너희들은 뭐예요? 비정상이야. 이거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뭐 예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댕기고 돈 착실히 내고 봉사 좀 하고 그러면 천국 가고 교회 안 나고 나쁜 놈들은 지옥 불에 태울 것이다. 뭐 이런 유치한 얘기가 아니라 아시겠죠? 그렇게 유치하게 되어 있는 것을 종교라고 부릅니다. 저는 종교에는 아무 취미 없어요. 저는 무엇을 찾는 사람이에요? 진리. 진짜 진리. 그래서 대개 종교들은 이 진리를 세속화시켜버린 것이 종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세속화되어버린 진리를 진짜 진리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세상에 진리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진리를 사람들에게 보여줘야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이신 그 무조건적 사랑이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되어 오실 수밖에 없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와서 실제로 보여줘도 아니라는데 어떡하겠어. 그래서 죽여버렸어 그냥. 그것이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여러분이 그렇구나. 그래야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시는 그 삶 자체가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정도로 서론이 길어져 버렸습니다. 하고 자. 자, 자가면역성 질병은 어떤 병이냐면 요즘 그런 병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옛날에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이런 병들을 보기가 힘들었는데, 예. 그저 이런 병이 있으면 뭐 류마티스성 관절염 뭐 이런 거지 뭐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뭐 이런 이 자가면역성 질병이 정말 홍수가 됐어요. 자가면역. 자, 이 자가면역의 가장 그
그 핵심적인 원인은 뭐냐면은 이 우리 몸 속에 있는 면역 체계, 면역 세포가 변질된 거예요. 변질돼 가지고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 세포들의 그 본래 임무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는 임무를 띠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변질이 돼가지고 내 자신은 내 몸 속에 있는 나의 면역 세포가 T 세포입니다. 나의 T 세포가 그 T 세포 속에 입력돼 있는 유전자가 변질이 돼가지고 나를 공격해 세상에 그 웃기는 병이죠, 그렇죠? 그 나의 변질입니다. 예. 네. 자, 그래서 관절 조직을 변질된 T세포가 관절로 가서 관절 조직을 공격해서 관절 조직에 염증을 일으키고 버겁게 붓고 통증을 생기게 하고 그래서 관절이 아파서 걷지도 못하고 그런 병을 류마티스성 관절염. 이런 병 얼마든지 있어요. 뭐 우리 몸 각 부위에 다 공격을 해서 어느 부위를 나의 T 세포가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병명만 다를 뿐. 네. 눈에 생기면 망막 박리증, 그다음 무슨 또 녹내장. 자, 목은 세포를 나의 변질된 T세포가 공격하면 이 머리카락을 만들어내는 목은 세포를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막 빠져요. 요즘 뭐 탈모증 많죠. 그리고 눈물샘을 공격해서 눈물이 안 나와서 눈이 너무 말라. 그러면 인공 눈물 자꾸 짜내야 되는 안구 건조증. 침샘을 공격해서 침이 안 나와. 그래서 물을 자꾸 마셔야 되는 구강 건조증. 갑상선을 공격해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 기능 저하증. 온갖 병을 다 일으켜. 신경을 공격해서 나의 감각을 없애주는 소위 다발성 신경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뇌세포 중에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뇌세포가 있습니다. 도파민. 이 도파민은 엔도르핀보다 훨씬 더 우리를 흥분시키고 우리를 아주 그냥 뿅 가게 만드는 정말 로맨틱하게 뿅 가게 만드는 그런 굉장히 강력한 물질입니다, 이 도파민. 그래서 이 도파민 때문에 이 중독 현상이 일어날 만큼 사람들이 뿅 간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도파민이 나오면 막 흥분도 되고, 이야! 막 너무 좋고 펄쩍펄쩍 뛰고, 그게 도파민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이 야구장에 많이 가더라고요. 가서 막 홈런 하나 탁 치면 이야! 이 도파민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구장에 안 가고 못 빼겨. 근데 이게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야구에 별 취미 없잖아요. 그죠? 누가 홈런을 쳤건 안 쳤건 도파민 안 나와. 왜 그럴까요? 왜 그 야구장에 가는 젊은이들은 도파민이 누가 홈런을 하나 탁 치면 도파민 유전자가 팍 켜져가지고 도파민이 나와서 막 그래서 사실은 야구장에 돈 내고 가는 이유가 그 도파민 나오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뭐 여러분은 별 상관 없잖아. 왜 그래요? 뜻입니다. 의미입니다. 의미. 야구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뭐예요? 의미가 없다. 우리 여기
우리 이명일 선생은 야구 팬이에요. 왜 야구 팬인가 하면 아들이 지금 유명한 투수야. 그래가지고 아들 팀이 뭐예요? 우리는 뭐 자기 아들이지만 내 아들인가? 우리한테 별로 의미가 없어. 자,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손흥민이 한 골 넣으면 뭐예요? 우와! 뭐 중국 사람들은 손흥민 한 골 넣어도 뭐예요? 왜 자기 나라 사람 아니니까 의미 없다. 그 의미라는 것은 이렇게 의미가 유전자를 켜주는 거예요. 의미 있다는 건 뭐예요? 의미 있다는 건 우리가 엮어져 있다는 거예요. 한 식구라 그렇죠. 그 의미 있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것이 의미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강원도 양양이 어느 구석에 붙어 있는지 몰랐어. 아시겠죠? 그 양양 뭐 내가 양양을 왜 가? 뭐 양양 아, 나 양양 관심 없어. 양양 그래봐야 뭐 유전자 하나도 안 켜져. 그런데 양양이 우리 처갓집이 있는 데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양양 그러면 가슴이 두근두근해. 이 사랑이 있는 곳. 여러분 다른 나라 얘기해봐야 아무 관심 없어요. 뭐 여러분이 뭐 헝가리 그래봐야 두근두근해요. 그러나 한국 그러면 뭐예요? 오래간만에 전 세계를 댕기다가 옛날은 김포공항이죠. 김포공항 상공에 차서 야 우리나라에 왔구나. 그럼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 사랑하는 곳이야. 그래서 사랑이 있는 곳이 의미가 있는 곳이야. 네. 사랑이 없어지면 내 결혼도 의미가 없어. 그 남편도 뭐예요? 남편이 아니야. 뭐 법적으로는 남편이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남편이 아니고 이제 그때 뭐라 그래요? 경상도선 니는 니고 나는 내다. 니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혼은 의미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 뭐가 없어지면 그렇게 돼버려요. 사랑이 없어지면 결국 사랑이야. 네. 모든 거. 네. 우리는 살짝 속아가지고 사랑보다는 명예, 사랑보다는 권력, 사랑보다는 돈 이래가지고 우리가 메말라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생기가 점점 없어지고 생명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유전자가 점차 꺼져간 거죠.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도파민을 생산하는 뇌세포를 우리의 변질된 T세포들이 뇌로 올라가서 그 도파민을 생산하는 뇌세포만 골라가지고 그거를 죽여요. 그러면 도파민이 생산이 안 되는 사람들이 돼. 그런데 이 도파민이 생산이 안 되는 사람은 더 이상 흥분하거나 로맨틱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도파민이 막 나오면 옛날에 우리 2002년도 월드컵 때 사람들이 막 어떻게 했어요? 시청 앞 광장에서 춤을 다 췄잖아. 얼씨구. 이 도파민은 사람을 춤추게 만들어. 이제 춤이란 것은 우리 몸이 어떻게 동작이 어떻게 해요? 유연하고 부드러워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몸을 동시에 유연하고 부드럽게 해주는 물질이 도파민입니다. 그 도파민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도 유연하지 않고 내 몸도 유연하지 않습니다. 자, 유연 반대는 뭐예요? 유연하다의 반대. 굳어진다. 마음도 굳어져 버려요. 몸도 굳어집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이 도파민이 잘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음악을 연주할 때 막, 사실은, 우리는, 우리는, 우리 박인희 씨의 연주를 듣고 박수를 치고 우리도 도파민이 나왔지만, 실제로 도파민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은 누구게? 본인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진짜 연주가들은요, 연주가들은, 청중을 위해서 연주 안 해. 누구를 위해서 연주해요? 자기를 위해 연주. 자기에 취해가지고. 장이 막 꿈나라로 막 하늘나라로 막 댕기는데 그렇게 될수록 청중들이 뭐예요? 더 열광합니다. 아시죠? 그런데 연주가가 청중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스트레스예요. 자기 자신이 그 아름다움에 도취가 돼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 봉사 생활도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면 그거는 스트레스고 어떻게 하면 자기 유전자 내가 사랑을 이렇게 베풀고 할 때 내 유전자가 켜져서 내 엔돌핀이 나오더라. 그거를 위해서 하면 상대방에게도 더 큰 유익이 돼. 더 감동을 받아. 자, 그래서 이제, 자, 도파민을 생산하는 뇌세포를 파괴를 하면, 나의 변질된 T세포가 파괴를 하면, 몸이 굳어져요. 그래서, 춤추세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동시에 뭐예요? 표정도 굳어집니다. 웃으세요. 그럼 웃음이 안 나와.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럴 때도 어떻게? 옛날에 붓글씨 쫙 쓰던 사람이 이 글씨가 안 돼 이제. 그래서 손이 떨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도파민이 안 나와. 왜? 내 T세포가 변질돼 버렸어. 그래서 나의 T세포가 나의 뇌로 올라가서 도파민을 생산하는 뇌세포를 자꾸 죽여버려. 이제 도파민이 부족해지죠.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 이런 병을 파킨슨스 병이라고 그래요. 파킨슨스 병. 근데 어떤 사람이 파킨슨스 병에 잘 걸리냐 하고 잘 관찰을 제가 해보니까. 본래부터 도파민이 별로 필요 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뭐요? 항상 어떻게 사는 사람입니까? 엄격하게 사는 사람들. 결혼해도 맨날 마누라한테 뭐라고. 드럼, 드럼, 다! 응? 이거는, 무엇을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로맨틱하게 해주는 도파민이란 건 필요, 뭐요? 없어!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T세포가, 아, 이 사람은 도파민이 필요 없는 사람이야. 도파민이
그 이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냐 하면 부드럽게 잘해주면 기어 오른다. 이런 생각이 다 굳은 사람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부드럽게 해줄만 한 때도 일부러라도 어떻게 해? 뭐 그 정도 해놓고 뭘 잘했다고 그랬어? 그니 마누라는 칭찬 좀 받으려고 그랬는데. 이제 겨우 올렸지 말하는 거죠, 이제. 그런 남편들 많죠. 이 집 빼놓고. 이 집 남편 참 괜찮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는 열흘만 하고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남편이 이왕 할 바에는 확실하게 안전하게 잘해야지 뿌리를 뽑아야지 2부까지 하고 와. 아유. 그런 남편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내 뜻이 T세포에게 뜻이 T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나는 도파민 같은 거 뭐요? 필요 없다라는 선택을 전달하는 거죠. 내 뇌파가. 그러면 T세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 이 사람이 도파민, 부드러운 것을 어떻게 해? 자꾸 선택하지 않고 자꾸 굳은 마음으로 굳게 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협조해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부드럽지 못하게 굳게 만드는 방도는 뭐예요? 도파민을 생산하는 세포를 가서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생기는 병이야. 결국 유전자는 무엇에 따라서? 뜻에 따라서. 그리고 과학자들이 최근에 발견한 게 뭐냐고 하면 특히 우리 몸에 있는 이 세포들 중에 이 T세포야말로 진짜 뜻에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밝혔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T세포에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 T세포 별명이 뭐냐 하면은 T세포란 건 이게 혈관 속을 떠돌아댕기는 뇌의 쪼가리들이다라고 부를 만큼 뇌세포에 일어나는 현상과 T세포에 일어나는 현상이 이렇게 직결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옛날에 제가 의과대학 댕길 때는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분야가 개척이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정신 면역학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신과 T세포, 면역 체계를 주관하고 있는 T세포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다.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서로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뜻이 뇌세포에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을 받은 뇌세포는 결국 뇌파가 바뀌고 결국 뇌파가 변화되면 생체 전자파가 바뀌어서 결국 T세포의 유전자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그 정반대가 돼. 하나님은 T세포 유전자를 어떻게 입력을 해놨는데 나를 공격하지 않고 나를 보호하도록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유전자가 이게 악령이 들어와서 어떻게 나를 공격해서 나를 죽이는 T세포로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인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나라는 인간은 행복하게 살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면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서 영생하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했는데 아 이게 뭐야 나 18살에 내가 나를 죽여버리는 거야.
아파트 20층에서 뛰어내리고 이런 내가 나를 죽이는 나가 될 수도 있고 나를 어떻게 살리는 나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은 나의 선택에 달렸다. 무엇을 선택하는 거? 어느 영을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변 T세포가 변질돼서 나의 T세포가 변질돼서 나를 공격하는 질병이라고 그래서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 종류가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어디를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자, 그러면 이런 병을 자가 면역성 질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면 어떻게 치료하게? 면역 억제제를 줍니다. 면역 억제제라는 약을 줘요. 왜? 면역 체계가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면역을 억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면역 억제제라는 약은 어떤 약이냐면은 T 세포를 자꾸 죽이는 약입니다. 세상에. 그러면 그 부작용은 뭘까요? 면역 억제제를 자꾸 사용하면서 내 면역력이 점점 약하게 만들어. 그럼 뭐에 잘 걸리겠습니까? 암 걸릴 확률이 더 높아. 이렇게 현대의학은 모순투성이에요. 왜? 뭐를 인정 안 하니까 이 영적 차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원인을 고치려고 그러지 않고 자꾸 이 영적 에너지가 본래 원인인데 영적 에너지가 결국 내 뜻을 바꾸어서 내 뇌파를 바꾸고 생체 전자파를 바꾸어서 내 T세포의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이 T세포가 비정상적인 나를 공격하는 T세포가 돼서 자가 면역병에 걸렸다는 것을 인정하면 약 쓸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뭐를 바꾸면 돼? 영적 에너지의 선택을 바꾸면 돼. 그러면 여러분 자가 면역성 질병에 걸린 사람들의 그 내면적 성격의 특성이 어떤 특성일까? 왜 내 T세포가 나를 죽이는 작업을 시작했을까? 내가 무슨 구체적으로 어떤 뜻을 품었기에 내 T세포가 아 이 사람을 죽여줘야 되겠다. 라고 결정하고 죽이기 시작했을까? 그래서 죽이려면 콩팥을 공격하자. 그래서 콩팥을 공격해. 그러면 신부전증, 심각한 자가 면역성 신부전증에 걸려서 소변이 잘 안 나오고, 소변이, 콩팥이 공격을 당하면, 우리 피 속에 있는 독이 잘 걸러져서 소변으로 나갈 수가 없도록 되어버려. 그러면서 내가 시들시들 죽어간다. 왜? 무슨 뜻을 품었기에 내 T세포가 나를 죽이냐 말이야. 간단하죠, 뭐. 왜? 내 마음이 자꾸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이렇게 살 바에야 뭐예요? 죽어버리는 게 좋겠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자가 면역성 질병에 걸리는 성격 유형과 제가 지난번에 암에 잘 걸리는 성격 유형을 얘기했죠. 이게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착해야 돼, 완벽해야 돼, 책임감이 강해야 돼. 이러니까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야 받아요. 왜? 속에서는 자, 그러면 네가 시집을 가면 완벽한 며느리가 돼야 돼. 시어머니한테 잘하고. 근데 시집 가보니까 뭐예요? 시어머니를 감당을 못하겠어.
근데 잘해야 된다고 배웠어. 잘하려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연극은 잠깐 할 수 있는데 그 연극하고 살래니까 뭐예요? 죽을 지경. 야, 내가 이거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냐?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자꾸 죽고 싶다. 죽고 싶다. 그러면 뇌파가 바뀌어. 그렇죠? 바뀌어서 생체 전자파가 바뀌어. 그러면 유전자에 가서 죽고 싶다. 그러면 T세포가 그 뜻을 받아들여서 유전자가 변질돼서 나를 죽이는 T세포로 변한다. 그러니까 결국 영이 우리의 유전자를 지배한다. 특히 어느 세포의 유전자를? T세포의 유전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뉴 스타트 교육을 받으시면서 내가 암에 이기려면 확실하게 내 가슴 속의 뜻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긍정적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긍정적인 뜻은 무슨 뜻이요? 무조건적 사랑의 뜻 아닙니까? 왜? 무조건적 사랑을 내가 품고 있어야만 저 미친년도 내가 이해할 수 있고 저 괘씸한 놈도 뭐요? 내가 포용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이 이 자리를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면 내 포용력이 넓어져. 옛날에는 이거 쬐끄만 가는 남들은 잘 지적도 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거를 결점을 내 눈에는 그 결점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야. 저런 새끼가 뭐 쬐끄만 이러면서 내가 스트레스를 막 받는 거야.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네, 받아들이면 그래.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뭐. 나도 옛날에 그래서 안 그랬어. 나도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돼서 화가 덜 나. 자, 그래서. 그러니까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그러면 내 T세포가 변질돼서 나를 죽이는데 협조를 하면서 생기는 질병이 바로 자가면역성 질병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주로 이 자가면역성 질병은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많고 남성들이 자가면역증에 걸릴 때는 주로 남성들도 상당히 여성적인 경향이 성향이 있는 남성들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자가면역병에 절대 안 걸릴까 여성들 치고도 모든 잘못을 자기가 잘못해도 상대방 잘못이라고 우기는 여성들. 그래서 막 남편한테 모든 걸 다 뒤집어 씌우고 욕 바가지를 해야 돼. 그래서 화가 나면 뭐예요? 막 남편한테 막 다 뒤집어 씌우고 막. 그러면 누가 자가면역병에 걸릴까? 남편이 걸립니다. 아시겠죠? 남편도 브라 하고 막 화를 이렇게 푸는 타입들은 자가면역병. 근데 이제 우리 같은 타입은 그거를 다 뭐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주고 참아. 이 고역이 보통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럼 막 이게 막 죽고 싶다. 아이고 살기 힘들다. 아이 뭐 이거 뭐. 이거 이혼해버려야 되겠다. 뭐 이제 이런 쓰레기 같은 생각이 막 든다고. 그게 이제 악령이 넣어주는 생각, 악령이 넣어주는 쓰레기들이야. 그 쓰레기를 버릴 때가 있어야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그 쓰레기통을 여러분이 찾아야 돼. 그 쓰레기통이 뭐예요? 그게 예수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한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쓰레기 받으세요. 내 마음 통이 쓰레기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맑은 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렇게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돼. 안 그러면 이제 여러분 여자들은 이 말이 이게 참 날카롭습니다. 예. 어쩌면 그렇게 날카로운 말을 해요. 그거를 비수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남자들은 맷집이 좋으니까 비수를 막, 비수를 막 꽂아요. 남자들은 이게 이제 비수가 꽂아, 그래서 그 비수 덕택에 남자들이 몸집도 크고 힘도 세면서도 여자보다 오래 못 살아요. 그 우리 남자들은 전체로 여자의 마음에 비수를 안 꽂습니다. 왜? 비수 꽂아보니 자기 손해니까. 왜? 들어 누워가지고 밥을 안 해주니까. 그 약점을 여자들은 잘 알고 자기들은 막 뒤리 찔러놓고 남자들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어떡해? 저 범인이 있는 모양이야. 찔리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장안면을 뺑뺑. 근데 다 그래 내 잘못으로 내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다 받아들이고 그 쓰레기를 버릴 데가 없어. 그 쓰레기를 버릴 데가 없으면 그래서 이제 여자들은 쓰레기를 버려야 돼. 그렇죠? 쓰레기를 이렇게 못 가지고 있는 게 여자입니다. 이걸 버려야 돼. 그 이제 친구한테 전화하는 이유가 그 쓰레기 버리려고. 아시겠죠? 그런데 나중에는 많이 버리다가 보면요, 친구가 이제 전화 안 받아요. 전화 안 받고 쓰레기를 버리고 나면 부작용이 또 발생해요. 친구가 내 비밀을 다 뭐예요? 또 주위에 다 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못 버리게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 비밀을 지켜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로해 주실 분은 내 쓰레기통이 되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탁 기도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나면 예수님이 내 마음 속에 새로운 것으로 다 채워줍니다. 다 바로 이래서 그래, 네 잘 참았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네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무조건적 사랑을 하는 일에 성공했잖아. 그렇죠?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점점 영적으로 성숙해 간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꾸 확인을 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점점 변해가요. 점점 변해가요. 이렇게 되는 것이, 이렇게 되는 현상을 성경에서는 우리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다. 열매가 열리고 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그래서 이 자가 면역병이 치유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면역 억제제로는 안 됩니다. T세포만 자꾸 죽여버리고 안 돼요. 치유를 하려면 어떻게 돼? 용서를 배워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아시겠죠? 저는 이런 심각한 자가 면역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참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용서가 됐어. 아, 이제 시어머니가 안 미워. 내 실력으로는 시어머니가 안 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탁 들어와서 무조건적 사랑을 탁 여기 넣어주면, 아,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겨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용서, 내가 용서할 수 있다.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나에게 나쁜 짓을 많이 해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많잖아요. 누구에게나 있어. 그거를 용서를 못하고 있으면, 그 용서를 못하게 하는 마음은 누가 준 마음이에요? 그 악령이 준 마음입니다. 왜? 내 유전자 끄기 위해. 그래서 유전자 다 꺼지면, 내가 그걸 용서 못하고 1년, 2년, 3년, 4년, 지내고 살아가면, 내 유전자 다 꺼져버려. 그래서 내가 우울해지고, 이제는 기뻐하려고 그래도 잘 안 되는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놀라운 용서를 체험하는 법. 아시겠죠? 이야, 용서가 됐구나. 야, 이런 것을 용서라고 그러는구나. 에 대하여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